엄마가 네. 많이 지금 보면 늙었어요. 네. 저보다 맞아요. 늙었어요.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네, 그쵸? 네. 근데 참, 네.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할게요. 네, 네.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엄마가 멍청한 여자로 아마 볼 거야. 네. 제가 옷도 오늘도 그랬어요. 옷도 희집고 입고 꾸질꾸질 입고. 네, 오늘도 제가도 그랬어요. 내가 바보 같은 년이라고. 그러나 네. 엄마가 머리가 솔직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잘못 본 거예요. 엄마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열을 가르쳐주면 스물을 알아요. 아닌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누가 왔냐 엄마한테 이거 할래? 하면은 그게 엄마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머리가 빨리빨리 센스가 돌아간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어? 네. 틀렸으면 틀렸다 말해도 돼요. 아니 아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는 고집이 세신 분이고 네, 네. 엄마는 순리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는 성급하게 마음만 급하고 네. 이 몸만 급해서 네. 머리만 급해서 그냥 계단을 올라갈 생각을 않고 자기가 소품맨도 아닌데 그냥 노물 생각만 하신 분이 아저씨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근데 엄마는 앞이 보이는 사람이야.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하고 젊었을 때 마찰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야. 네, 보이는데 그 자꾸 그냥 가니까. 싸움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야. 네. 만약에 아저씨가 엄마 뜻만 따라줬다면 지금까지 아저씨가 우리 대주님께서 네. 우리 기준님 뜻만 따라줬다면 그래도 내가 번듯하게 그냥 편안하게 네.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놀러 다니시면서 뭐 옷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을지라도 네. 뭐 해외도 한번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내일 모레 이제 점점 돈이 줄어들으니까 내가 뭐 먹고 살지 불안해. 네. 지금은 맞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네. 자식은 나발이고 저 내 뱃속으로는 나네들 맞나? 내 귀찮아. 네, 귀찮아요. 저 혼자 어디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신랑도 정말로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결혼했지? 네. 딱 그 심정이야. 맞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내 신랑의 30대 후반, 40대 중반 그때 40대 후반까지 돈만 잘 간수만 했더라도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엄마 이 고생 안 해!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신랑이 너무나도 귀가 얇아! 맞아요. 그래서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 맞아요. 그쵸? 네. 그러나 벌려놓고 한 번도 자기가 거둬들인 게 없어. 없어요. 엄마의 다. 네. 엄마가 다 계산 엄마가 해서 다 엄마가 다 하나 거둬들여야 돼. 네. 사고는 아저씨가 치고 마무리 나머지 네. 처리는 엄마가 쓰레기는 엄마가 다 처리해야 된단 말을 네, 하는 좋은 거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그 인생을 지금까지 엄마랑 아저씨랑 살면서 이때까지 살았어. 근데 자 신랑은 이제 그 이제 고생은 엄마를 조금 그래 그나마 이제 그런갑다 해. 근데 이제 자식들이 네. 풀리지가 않아. 솔직히 엄마 신랑 때문에 좀 물어온 거 아니야. 신랑은 이미 내 머리에서 꼴배기 싫어. 낙인 찍힌 사람이야. 근데 엄마가 바람피울 사람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아? 지겨워. 네. 내 신랑이 잔소리도 지겹고 네. 애들의 쩡알쩡알 찡알찡알 남만 보면 동의로 생각하는 내 자식들도 솔직히 지겹고 네. 다른 자식들은 이 나이가 됐다면 내 엄마한테 용돈도 준다는데 맞아요. 아유. 개뿔 씨발 이 집 자식들은 어떻게 용돈 준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 없어요. 응? 엄마, 나 내일 모레 내가 내년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빚 다 갚아줄게. 엄마, 내후년에 돈 많이 벌어서 빚 다 갚아줄게. 지금까지 이 소리만 듣고 살았어. 10년을 이 소리만 듣고 살았나요? 8년을 이 소리만 듣고 살았나요? 그건 10년 됐을 거예요. 그쵸? 네. 7, 8년을 이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네. 근데 내 창고에 꽃감은 점점 없어. 빠지고 있어. 그래서 꽃감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응?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 꽃감, 이제 꽃감 마저 빠지면 엄마 머리 돌아. 그럴 것 같아요. 응? 진짜 내가 지금까지는 뭘 하고 살았나? 말대로 누구를 위해서 정을 울렸나? 지금은 우리가 이 말 있지. 남들 자식들은 다 잘 된다는데.
네. 어떻게 어떻게 안 풀든 내 자식들은 그렇게 안 풀리나. 네. 딱 엄마 심정이 그 심정이야. 네. 응? 네. 정말 누구 말대로 절에서 촛불 끼고 켜고 네. 네. 발음 좀 안 좋아요. 네. 또 한번 물어봐. 엄마 우리 같은 데서 촛불 킨 데 있어? 그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쵸? 시어머니가 또 하시고. 예, 예. 그러나 시어머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주궁에 내 친정자도 했어요. 아, 친정에도? 예. 엄마와 사주가 예. 만만치 않게 셉니다. 엄마 사주가.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예. 맨손으로 시작해서 엄마가 예. 큰 밭에 풀 다 매서 엄마가 콩 심어서 또 풀 매서 열매 나면 걷어서 팔아서 여기까지 온 세월이야. 그 세월을 갖다가 콩을 다 팔아먹고 있어. 신랑이 팔아먹어. 자식들이 팔아먹어. 근데 어쩌면 좋아. 응? 우리 큰 아드님께서 지네 아빠랑 성향이 약간 비슷해요. 성향이. 그래서 그냥 앞을 보고 갈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앞을 못 봐요. 볼 줄 모르고. 그냥 엄마 심정 같으면 아드님 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장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마음 같아서 네. 솔직한 심정에서 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네. 뭐 지나 아빠 일을 따라다닌다든지 네. 아니면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엄마 마음 같았으면 그래요. 그냥 200만을 벌든 300만을 벌든. 왜? 그냥 뭐 지들이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엄마한테 신경 그만 쓰고 싶어. 왜? 회사고 나발이고 니들 알아서 해. 단 나한테만 손 좀 제발 벌리지 말라야. 내가 은행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니고 우리은행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국민은행도 아니고 그렇잖아. 맞아요. 응? 엄마는 있잖아. 근다고 돼지 저금 통장 돼지 저금 통장도 아니고 다 까먹고 있으니까 이게 엄마가 락이 없어요. 네. 사는 낙이 없어요. 네, 그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오니까 눈 뜨는 거고 저녁에 자면 아침 새벽에 일어났다가 그냥 먼 산 바라보고 또 조금 앉았다가 잠든다 그래야 되지. 딱 엄마가 그 꼴이야. 눈 뜨기 싫고요. 딱 그 꼴이라고. 네. 우리가 엄마를 딱 느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참 그냥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전화한 것도 어쩔 때는 무섭다. 안부전화도 안 했으면 좋겠다. 돈 달라고 전화하는 거 아닌가? 그럴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쵸? 네. 또 뭔 사고를 쳐서 전화하는 거 아닌가? 네. 엄마 마음이 딱 그래. 카드값 못 먹어서 또 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닌가? 카드값 못 먹으니까 또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죠? 엄마가 아들이 전화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다 엄마 목이야. 다! 특히 큰아들은 진짜 엄마 목이야. 내보내야 될까요? 같이 사는데. 내보내서. 나가지도 않아요. 아니, 지가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진짜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갈 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거지. 엄마가 좋아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간다 친들, 네. 지금 엄마 앞에서는 엄마 돈 좀 해주세요 하지만, 지가 나가서 엄마 앞에서 무슨 또 낯짝으로 돈을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또 안쓰럽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왜? 지도 열심히 노력은 하나. 안 되니까. 예, 요즘에는 그래요. 안 되니까. 네. 지가 남들보다 못한 건 아닌데,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아들하고 네. 작은 아들하고는 많이 빌어줘야 됩니다. 많이. 하나는 그냥 큰 아드님을 놓으면 막 성격이 너무 난폭해져 있어요. 그냥 눈이 막 일로 저절로 막 돌아가 있어요. 너무 신경질이 너무 성격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는 거야. 예, 근데 그 심정은 나도 알겠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상대하잖아. 예. 뭐 사업하는 사람 많이 상대를 하잖아. 안 됐을 때 그 불안감, 초조한감. 그러다 보니까 동생분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냥 동생 막 맨날 뭐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 뭐가 잘 못 놔야 됐다. 야, 똑바로 놔. 동생만 괜히 잡는 거야. 예.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 땅을 둘이 하기로 했으면 돈을 딱 줘야 되는데 월급 주는 식이야. 동생한테. 돈 계산은 동생이 하니까 지금은. 월급 주는 식이라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네. 똑같이 사업에 네.
동업자란 말이야, 형제들하고. 네, 그치? 네. 근데 지 혼자만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마인드가. 그러다 보니까 다 동생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네, 짜증을 많이 내요. 그리고 의심을 많이 하고. 알아들어요? 아, 의심한다고? 예, 의심을 많이 해요. 알아들어요? 알겠죠? 그래, 네. 그리고 본격적인 것은 네.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이 가게가 숨어 있습니다. 가게가? 예. 가게가 간판이 꽉 보인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어느 속에, 어? 이렇게 뭐 집이 많다, 예를 들어서. 가게 간판이 크게 도로변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이상은 오지를 않고 속에 아니면 오지를 않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집을 옮겨서 그런가 갑자기? 예. 집 옮겨서요? 그렇죠. 응? 그러다 보니 아들만 원망하지 마시고 네. 응? 아들들만 내 돈 뜯어간다 마시고 터에 네. 바람이 불어있는 것을 엄마가 예 몰랐어. 응? 벌써 1년 반, 1년 전부터 2년 세월부터 아드님 터에 바람이 불었어. 응? 터가 떴다고. 근데 무슨 장사가 되겠어? 아시겠어? 엄마는 엄마대로 원망이고 아들은 그래도 아까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은 예. 많이 해요. 예. 아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예. 예. 응?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아까 내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른 지금 말하자면 네. 딱 망둥어예요. 망둥어. 응? 네. 망둥이 우리가 뭐라 그래 꼴뚜 망둥어 새끼 뭐라 그래야 되지? 몰라요. 눈 큰 거 있잖아. 응? 딱 그거야. 그만큼 성격이 날카로워졌는데 우리 아드님께서는 엄마가 많이 진짜 손발을 닳도록 빌어줘야 돼요. 응? 말하자면 칠성님의 자손, 응? 우리 같은 칠성? 사주예요. 응? 그래서 큰아들, 예, 터 눌려주세요. 그리고 떡시류라 그러죠 우리가 일명. 예. 엄마가 떡수를 메꾸는데 지겨웠나봐. 뭔 말인지 알죠? 예, 예. 누가 뭐 하라면 다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겨웠나봐. 예. 응?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가르쳐줄게. 예. 아저씨 연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아저씨 49세, 47세 낭떠러지에서 안 떨어진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알아들어? 네. 헛발 안 뒤진 네. 것만 고맙게 생각해. 그때 아저씨 돈 많이 나갔을 거야. 사람 하나 잘 못 만나서 네. 귀 얇아서 그때 집안에서 네. 맞으면 크게 대답했어요. 맞다고. 네, 맞아요. 그쵸? 아저씨의 사구수를 돈으로 액땜한 겁니다. 알아들어요? 49세. 예. 그때. 네. 네. 맞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 그만 원망하시고, 그나마 엄마가 빌었던 공이, 네. 젊었을 때 빌었던 공이 네. 아저씨를 살린 거예요. 아. 사람들은 뭘 했는데, 그때 당장에 보이지 않으면 무당들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네. 아니에요. 아. 딱 그때 무슨 수가 일어났을 때는 그 집을 안 간다 치더라도 그쪽에서 막아줍니다. 알아듣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아드님께서는 네, 네. 원래는 이걸 만지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야 돼요. 사주가 예, 네. 팔방사방을 돌아다녀야 돼요. 아. 가게에서 있기는 숨이 막혀요. 근데 두 자녀분 다 네. 돌아다니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요? 예. 근데 하나는 우리 작은 아들 께서는 네. 약간 쥐집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쵸? 네, 맞아요. 큰아들은 그냥 엄마가 무서운 내 아들이지만 무서운 아들. 응?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운 아들. 응? 큰아들. 응. 네. 그래서 엄마가 도망가고 싶은 거야. 아. 알아듣겠어요? 응?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네. 엄마는 신랑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네, 아들 네.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네. 아들들 피해서 도망가고 맞아요. 싶고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큰아들의 성격이 되게 고시식해요. 맞아요. 많이 고시식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큰아들이 이혼을 했다 네. 한 5년 그 전에 이혼을 했을 거예요. 오래됐어요. 5, 6 아니 15년 15년 됐어. 그럼 빨리 결혼한 거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이혼한 거고 응? 응?
만약에 또 결혼했다. 아, 우리... 네, 그래, 맞아요. 했죠? 네, 그러면 그때 또 하나 만나서 살았었어요. 왜 엄마 뻥을 쳐? 아, 예, 자꾸 생각이 안 나니까. 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그냥 맞아요, 가만히 있어. 맞아요. 무당, 여기서 가면 우리는 유튜브 먹고 사는 무당이야.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 긴 걸. 네, 맞아요. 4, 5년. 어? 어, 맞아요. 그쵸? 네. 4, 5년 전에 또 여자로 실패 보면서 이 아들이 또 성격이 더 날카로워져 있어. 맞아요. 사람한테 불명예. 어? 배신당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더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이 자리를 잡았어. 네. 알았어? 네. 아들 많이 빌어주세요. 불쌍해요. 그러나 이 아드님께서는 나무 몸을 곤쳐주기 보기보다는 자기 몸을 곤쳐줘야 돼요. 자기 몸을? 예. 네. 자기 몸이 더 안 좋아요. 지금. 알겠어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이제 그 작은 아들, 지 아빠가 이제 어느 가게 이게 세부칩 만지는 그 가게를 이제 이렇게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해도 괜찮을까? 해도 괜찮은데 네. 작은 아들이 혼자 좀 무서워해요. 네, 혼자는 무서워요. 두려워해요. 네. 어? 그래서 하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아까 기집애 같은 성향이 있고 말을 팍팍 못 해요. 맞아요. 어? 그래서 형을 항상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형이 짜증이 날 거예요. 네네. 그것도 있어요. 네. 응? 됐죠? 저를 아시나요? 아니, 그거 매일 가끔씩 보니까. 저를 아셨나요? 저기 유튜브 용공. 네. 예. 자주 그래도 이렇게 봐요. 고맙습니다. 저도 자주 보니까. 충청도에서, 이 집은 충청도 고향이 누구예요? 둘 다 고향이에요. 둘 다? 예. 미륵을 모시는 집안이에요. 미륵이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미륵, 네. 네. 그 둘이 엄청 센 집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나 떡수로 막은 거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라. 어? 내 아들하고 내 신랑을 살렸다. 알았어? 아유, 지금 근데 우리. 할머니의 남편... 말씀이야. 할머니. 그리고 언니 눈 조심해. 눈이요? 예. 네. 눈이 많이 따가워. 한 번씩 눈에서 열기 나. 네. 눈에서 하기짝 난다고. 아. 됐죠?